신생 기업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과 달리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장비와 사무공간 등을 빌려주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연구소 입주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출원한 이 업체는 연구소를 통해 한 대에 5억 원에 이르는 장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근골격계 질환치료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스테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하이스루프 장비를 이용하면서 하스테르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물을 저희 분야에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신규한 물질들을 골라내면 좀 더 안전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실험실 등 공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박사후 연구원 등 핵심 연구 인력을 뽑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판교가 어쨌든 바이오 IT 기업의 그 중심지로서 저희가 인력을 뽑는 데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저 혼자 시작해서 지금 여기 입주할 때 6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 4명이 조인을 했고요. 또 앞으로 8월과 9월에 한 명씩 새로운 인력들이 조인할 예정이고. 이 기간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 기업은 모두 5개 업체. 이들을 포함해 정부는 기업당 연간 2억 원씩 총 10개 창업 기업에 3년간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우리가 제연구소에 있는 그 설비를 이용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게 되고 3년 동안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는 외부에 나가서 혼자서 이제 독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고 또 3년 후에는 또 새로운 기업이 또 그 당시에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기업을 저희가 또 유치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바이오 기업. 지난해부터 도입된 이런 지원 대책이 기술력 있는 신생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